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딱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원내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국회 정상화의 매듭을 풀고 의총을 소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더 정성스럽게 야당의 이야기들도 경청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비공개 시간에 자세한 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야당이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국회로 복귀해서 예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 처리 등의 민생 관련한 이 예산을 다루고 또 민생 관련한 입법 과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국회가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의총은 우선 형식적인 그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원욱 수석을 저는 그 지명을 했고 또 이미 그 최고위원회 때 당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한테 동의는 얻은 상태입니다만 이곳 의총에서 의총장에서 의원님들이 인준을 해주셔야지만 이원욱 수석께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수석으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준 절차를 필요로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좀 괜찮으시죠? 대표님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원내대표께서 원내수석 부대표의 추인권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당헌 제5장 56조에 따라서 원내수석 부대표로 이원욱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추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원욱 의원께서 제20대 국회 제4기 원내수석 부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고 이원욱 수석께서는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